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아이고. 입술을 안 발랐더니 엄청 창백하죠. 오늘은 수요일이고요. 이번 주는 브이로그를 많이 못 찍을 것 같아서 어제랑 엊그제는 제가 계속 공부를 했거든요. 일요일 날 기획이사 시험, 필답형 시험이 있어서 그거를 준비하고 있어요. 여태까지 준비 안 하다가, 아니, 준비 조금씩 하다가, 지금 이제 완전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,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아, 강남역 쪽에서 공부를 하다가, 별이 만나고 나서, 이제 저희 바리스타 수업 배웠던 분들이랑 오늘 만나기로 해가지고, 거기 가려고 합니다. 커피를 좀 뽑아가려고요. 이거는 커피통인데 커피 같이 배우셨던 수강생 분 중에 진짜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자기 많이 있으시다고 주셨어요. 그래서 졸지에 커피콩 부자 돼서 진짜 아낌없이 먹고 있습니다. 커피를 갈아줍니다. 옥수수! 물이 엄청 떨어진다. 와, 이건 왜 이렇게 쭈글쭈글이 해? 맛있겠다. 맛있다. 옥수수인데, 이거를 좀 가져갈까 하고요. 4개 챙겼어요. 그 사이에 커피가 갈렸으니 뭘 해먹을까? 그냥 부어줄게요. 포터필터에 직접. 이거 포터필터를 아, 안 켜놨다. 켜놓은 다음에 아직 불이 안 들어왔으니까 불이 들어왔으니 냉장고 샀어요, 냉장고. 와, 이거 엄청 꽁꽁 없어. 저희 냉장고가 10년이 넘었거든요? 15년도 넘었을 것 같아요. 15년이 넘었는데, 이제 슬슬 맛이 가는 것 같아가지고, 어제 어머니랑 아버지랑, 어제 엄마야! 가전제품 파는 데 가서 쫙 둘러보시고 사셨대요. 근데 여름이라 그런지 주문이 밀렸는지 이번 주 배송이 안 되고 다음 주 화요일쯤 온다고 하더라고요. 요건데 지금 산 거는 요즘은 메탈릭 요런 게 대세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게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는 여기가 냉장고고 여기가 냉동실인데 저희 이번에 새로 살 거는 위에가 냉장고, 밑에가 냉동실 이렇게가 제일 많이 나온대요. 아마 그렇게만 나오나 봐요, 요즘은. 그래서 그거를 샀고, 홈바는 요즘 없어지는 추세라고 해서 홈바는 없습니다. 기대가 됩니다. 됐어요. 이 정도면 될 거예요. 머리를 묶어야 돼, 머리가. 선발이에요, 선발. 아, 진짜 덥다. 이제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나가서 봐요. 오늘 딱 보는데 조그만해졌어, 사람이. 팔뚝살도 좀 빠진 것 같아. 조그만해졌어. 아니야. 놀러가서 초밥이 좋아요. 초밥, 초밥인데? 생선이 되나 안 되나 모르겠어. 고기는 안 된다? 근데 이게 생선. 육류만 안 된대고. 생선은 좋아. 그러니까. 그지? 그래가지고. 잘 가. 명란 정직하다. 아, 명란이야. 아,
이거 시발 이것도 명란이야? 이거 고스프린 메뉴인데 맛있어야 될 텐데. 진짜 근데 맛있을 것 같아. 밀크몽. 밀크몽. 과연 어떤 맛일지. 밀크에 자몽 들어간 걸 한 번도 안 먹었어. 그치? 잘 모르는 조합인데. 신기한 맛이야. 신기한 맛? 약간 뭐 이렇게도 말 이렇게 약간은 조금 조합이 조금 애매스러운 근데 물 탄 거보다 좀 더 부드러운 느낌. 거기서 이 무거운 걸 가지고 왔는데. 그러니까 음료수가 변화줘야지. 오. 오 트레이. 테이크아웃 트레이. 긴 채소도 있어 엄마. 저거. 엄마 이거 수평이 좀 이렇게 되나 봐. 슬쩍만 밀어도 들어가네. 아 지가? 이게 경사가 좀 있나. 아 그래야 돼.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꺼내놓고는 안 닫고 문을 확 닫아버리냐.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해놨구만. 많이 발전했어. 아 이거 모르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잖아. 그럼 슥슥 들어가요. 그렇게 해놔야 돼. 그렇네. 아? 물을 바깥에 놔두는 게 낫지 않나? 참을 먹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. 나. 나 이거 약은 작으니까. 왜 닫아? 찾아보는 거야. 다 안 넣고? 주면 쑥 내려가서 얼음이 열린대요. 그래서 얘를 하면 다 얼어진 얼음이 여기로 떨어지는 거죠. 물을 여기 맥스선까지. 오 벌써 젖혀졌어. 이렇게 하면 그러면 오 여기까지 간다. 오. 꽉 찼어. 최고. 계산이야. 뾰. 여기 길게 오네. 이거 안 보네. 내가 이거 편집 많이 했는데 이 편이 안 나온다는 편집해. 어? 얼굴 본 게? 어, 웬일이야? 물론 이쁘게 나온 날을. 이쁘게 나온 날의 기준은 뭔데? 니한테 먼저 본 게. 아니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 이뻐도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 안 이쁠 수가 있잖아. 괜찮아. 봤을 때 아 얘 오늘 좀 인간같이 생겼다 하면 괜찮은데. 근데 오늘도 괜찮은데? 어. 그치? 인간같이 안 생겼다라고 했을 때 아 이건 내가 봐도 이건 무서운 아니다. 돼지같이 나왔다거나 괜찮이 나왔다. 그날은 나는 조금 부족하다. 그래? 그거 왜 그래? 감사합니다.
저는 지금 종합운동장에 왔습니다. 탈색을 오늘 완성을 하고 종합운동장에 왔어요. 저 내일 시험이에요. 하하. 야구 보러 온 건 아니고 팬미팅을 왔습니다. 보이시나요? 오늘 저번에 소울트리 물품 받았었잖아요. 그거 오늘 드디어 팬미팅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팬미팅 왔고요. 아, 떨리는데 지금 이거를 누르면 이런 어플이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계속 지금 한 시간마다 영상이 공개되는데 대박이에요. 아무튼 공연 들어가서는 못 찍으니까 공연 전에 영상을 켰습니다. 짠! 벌써 사람들이 보여요. 비가 좀 오고 있는데 곧 그칠 것 같거든요? 얼마 안 와요. 집에 가서 공부하려고 그냥 빨리 나왔습니다. 빨리 집에나 가야죠. 아, 듣고 싶다. 소리는 들리네요. 진짜. 너도 나와 같다면 지금 이 노래를 들어봐. 눈을 감아 다시 눈을 뜰 때면 It's gonna be a 집에 갑니다. 아니요. 일단 소감을 원래는 좀 찍고 싶기도 했고 사진 찍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는데 그냥 눈으로 덮는 게 최고다 싶어서 보고 열심히 보고 왔습니다. 그리고 스탠딩이었잖아요. 스탠딩에서 아 진짜 힘들긴 진짜 힘들더라고요. 써야 되고 게다가 오늘 비도 와가지고 진짜 힘들긴 엄청 힘들었습니다. 저 그리고 저녁도 막 제대로 먹은 게 아니어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확실히 좌석보다는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좋았습니다. 그건 좋았어요.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. 가까이서 보고 힘드냐 아니면 멀리서 보고 편하냐 그거의 차이죠. 뭐. 어 끝났나? 또 한 곡 하나 보다. 아니 팬미팅에서 뭐 이렇게 운동회 같은 거 했는데 이긴 팀에게 빠삐코를 사줬거든요. 저는 이긴 팀이 아니어서 빠삐코를 못 먹었거든요. 빠삐코 먹고 싶다. 아 배고파. 지금 배도 고프고 빠삐코도 먹고 싶고